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좀 따라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아이를 하늘나라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아주 큰 결심을 하셨고 또 아이를 통해서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제 이름은 학준이에요. 학준이는 생후 13개월의 아이가 첫 경련을 하더라고요. 열이 씨 경련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열 없는 경기를 몇 번 더 하더니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저희가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18년 동안 아이가 거의 병원에서 살았고 또 약물로 버텼고 그리고 병원을 정말 놀이터 삼아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학준이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아이의 고통을 제가 덜어줄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참 어렵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고 대신 무엇을 해서라도 아이를 낫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28년 동안 잘 지내다가 작년 10월에 저희 아이가 저녁에 잘 먹고 놀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자바로우비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더니 결국은 한 10여일 지나서 최종 뇌섭 판정을 받았고요. 학준이를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심장이나 또 장기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또 건강을 또 회복시킬 수 있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쁘고 또 그 일을 학준이가 너무 기뻐하겠다 마음에 믿어져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준이가 엄마 아빠의 결심과 결정을 아마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네, 학준이 장기 기증을 결심하고 나서 또는 장기 기증을 하고 나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저희는 좀 운명처럼 여겨졌어요. 첫 직장 선배님이 계셔서 근데 그분께서도 너무 우리 소식을 듣고 놀라신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지인 중에서 장기 기증을 하는 첫 사례가 저희 학준이가 되었다고 진심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었고요. 이제 학준이 장기 기증 절차를 밟아가면서 수술하고 장기를 기증하기까지 옆에서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 분들이 저희와 밀착돼서 모든 과정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이제 이식하신 담당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2005년에 장기 기증 등록을 했고 이게 끝이 나 혼자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학준이의 따뜻한 심장이 어떤 아이에게는 기적 같은 그 시작이 됐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주위 분들한테 물어볼 생각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서 장기 기증을 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은 없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서 막상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주변에서는 그런 만류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대부분 저희 온 가족들, 친가나 외가나 다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다 의견들을 모아 주었고 또 다들 큰 결심했다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셨고 학준이를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저 사실 너무 부끄러운데 살면서 그렇게 잘한 일이 없어서 한 번쯤은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 장기기증이 무엇인지. 장기기증은 놀라운 기적이고 또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건강한 장기들로 이렇게 다른 생명을 또 다섯 명을 살리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학준의 심장이 또래 아이들의 삶을 연장시키고 또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또 그 가족에게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면 저는 때때로 생각할 때 너무 가슴 벅차요. 학준이가 그렇게 다섯 명의 생명이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 예. 학준이가 다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장기 기증은 치유인 것 같아요. 네. 마음 아프게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분은 있지만 고인의 소중한 일부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유가족분들한테는 아픔보다는 이렇게 치유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우분들께는 그 기다림을 끝내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네, 일이니까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말 그렇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장기 기증의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 나오셔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